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아,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아,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경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을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아,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철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아,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아,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김정훈이 선제골이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평택 3대 네. 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아, 코스를 보는 슈팅이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모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모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모니.